안녕하세요. 미국 조지 애틀랜타의 툴마입니다. 모다 모다 샴푸 4개월을 쓰면서 예, 지금 보시면 흰머리가 아니라 흰머리가 갈색이 돼서 브릿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모다 모다 샴푸가 잘 되고 또 누구는 흰머리 뿌리 부분이 거의 안 돼서 다시 염색을 시작했다. 이제 염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두피나 머리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사용하는 방법, 머리 감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비누로 머리 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물론 저도 그때부터 도구비누를 사용했고요. 저는 비누로 그냥 머리를 감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도구비누를 그냥 쓴게 아니라, 예. 이런 망에다 놓고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망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말 뿌리 부분도 너무너무 잘 갈색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갈변이 되는 거예요. 갈색으로. 오늘 그래서 제가 머리 감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다시 찍어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그동안 머리 감으셨던 것보다 몇 번만 이 방법으로 하시면 훨씬 더 갈변도 되고 뿌리 부분까지 갈변이 될 거예요. 모다모다 샴푸의 갈변뿐 아니라 일반 샴푸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거품을 내서 사용하면 훨씬 두피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소량만 따라서 마구마구 비벼주세요. 거품망이 거품을 두 배로, 세 배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거품을 두피에 직접 바르는 거죠. 영상에서는 제가 두배 빠르기로 돌려서 막 팍팍 비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살살 비비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거품을 발라준다는 것과 함께 머리를 잡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려주면서 산소와 만나게 하는 거죠. 보통은 앞쪽에 보이는 쪽만 바르시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쪽에는 산소와 접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변이 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중년 제 나이 또래라면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너무 생생하고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가 머리를 감아준다면 풍성한 거품과 함께 바람과 햇빛 속에서 아마도 갈변이 되는 최고의 조건의 머리 감기 아닐까 싶어요. 이 영화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머리를 감아봐 주세요. 그리고 머리가 간지럽다 생각하시면 머리를 살짝 잡았다 놨다 머리카락 아주 세게 싸우듯이 머리카락 당기는 거 아니고요. 살짝 잡았다 놨다 해보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두피 자극을 줘서 마사지가 되거든요. 이거 고급 미국 헤어살롱 다니는 직원이 알려준 마사지 방법이에요. 정말 시원해요. 이렇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시원해. 다 머리를 감았으면 이렇게 끝부분 예 수건으로 잘 말려주시고요. 그동안 쓰시는 세럼 있으시면 끝부분에 발라주세요. 드라이하기 전에 이렇게 끝부분을 바르고 드라이를 하면 머리 엉킴이 없기 때문에 머리 빠지는 것도 확 줄겠죠. 이렇게 미스트로 된 제품을 뿌려주셔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드라이를 합니다. 갈변이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저 계속 이렇게 해서 문제 없이 갈변 잘 됐고요. 대신 말려주는 거는 뿌리 쪽, 두피 쪽 위주로 말렸어요. 그쪽이 흰머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예, 위에서 아래로 말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배 배속이라 막 세게 말리는 것 같은데 부드럽게, 부드럽게 제 머리를 사랑하면서 말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말려주고요. 그리고 다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세럼이나 미스트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모다모다 회사 마케팅팀에 건의하고 싶어요. 타임스퀘어에 광고할 비용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2, 3주 사용할 양만큼 해외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써보고 좋으면 또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요. 모다모다 샴푸 갈변됩니다. 그러니까 갈변됐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변이 됐는지 3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산소를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바람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다모다 마케팅 팀에 제발, 제발,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